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요즘 틱톡 쓰는 사람 많지? 남들 앞에선 절대 춤 못 추는 사람도, 틱톡에서는 아이돌 백댄서 마냥 신명나게 흔들어제 끼고, 심지어 가오가 생명인 일진들도 학교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흔하게 볼 수 있잖아. 틱톡은 대체 어떻게 일진들까지 춤추게 만드는 걸까? 일단 가장 큰 이유는 틱톡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바로 댄스 챌린지이기 때문이야. 고양이송, 오나나송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댄스 챌린지들이 하나둘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2020년에는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가, 2021년에는 제로투 챌린지가 전국적으로 대박이 나면서 너도 나도 춤을 추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댄스 영상을 찍어 올리다 보니 이제는 남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게 부끄러운 행동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아버렸고, 일진들도 가오 같은 건 내려놓은 채 아무데서나 신나게 틱톡을 찍게 된 거지. 또 다른 이유로는 학생들 사이에서 틱톡의 영향이 꽤 크다는 점인데, 2020년 한 매체에서 집계한 연령별 틱톡 사용자 비율을 보면 10대의 비율은 4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었어. 그러니까 일진이든 아니든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틱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다만 간혹가다 조회수를 높일 목적으로 너무 과한 노출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우정이 제도 저러다 나중에